왜 이렇게 신으로 네. 받들어야 될까요?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에 대한 어떤 우상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힘들 때 뭔가 신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여야 하는 신이 바로 우리 김시일과 김일성, 뭐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처 만들지 못했는데 이젠 집권 10년 차가 돼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 스토리도 좀 쌓였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최근에 네. 위인전을 발간을 했어요. 위인전? 위인이야. 좀 살아있는데. 김정은의 위인전. 그 제목이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위인전을 만들었는데 그 위인전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다 가득 들어가 있죠. 김정은이 얼마나 위인인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적어놓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하다 하다 별걸 다 만드네. 아유. 김정일이 현지 지도를 내려갔는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7살에 7살 때 무면허로 무면허 그렇게 가서 가다가 길 이정표가 바뀌어서 그거를 또 고쳐놓고 김정일 뒤를 따라왔다더라. 예. 가는 길에 이정표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초고속 버트를 이제 200km 속도로 몰아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 운전 시험자를 이 두 번이나 이겼다고 그게 다 강연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들어도 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럼 믿나요? 아, 예,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세뇌 당하고 산 입장이라 그렇게 이제 막 세 살 때. 어린 나이에 총을 막 집어서 총을 쐈는데 아, 열 발을 쏘면 그 열 발이 다 한 개 구멍으로 관통을 한대요. 놀랍다. 아니 그래서 사람인데 네. 누군가 한 명은 부정할 수 있잖아요. 야 그게 그 말이 진짜겠어? 맞아. 야 그건 있을 수 없잖아. 말가면 누군가 한 명은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럼 아워즈가 하는 거지.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진짜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근거 없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 꼬리를 하나 가지고 옆에서 가뜩 부풀리죠. 노동당 역사연구소 안에 사적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적 지도원들은 달라붙어서 김정은이 어디 가다가 한마디 하면 왕창 부풀리죠. 우상화 자료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뭐 훈장까지 받고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약했어요. 분명히 약해가지고 좀 옥지스럽다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뭐 청구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김정일도 엄두 못 내던 걸 지금 막 최고의 권위를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밑에서 사족 지도원들이 엄청 바빠지지 않을까. 소위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김정은 시대의 그런 신격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이제 만들어라 이러면 충격을 받지 않나? 북한의 작가들이랑 이제 그 선전부 당의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합니다. 내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이런 걸 못 만들어낸다고. 나부터 그럼요. 세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오부라는 사람들인데 종교화된 거죠. 그렇죠. 거의 종교화된 거죠.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우상화 작업. 자, 북한에서는요. 우상화 작업을 하다 하다 우리 주민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www.김정은을 검색하지 마시오.com 뭐요? 왜? 더 검색을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해외 인터넷은 북한을 들어가지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자체 인프라망에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검색해도 안 열리죠. 안 나오죠. 저기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위에 가면 오른쪽 이쪽에 가면 검색창이 있는데 김일성, 김정은 당연히 안 되고 네. 이제 북한 홈페이지에 이제 김정은 뭐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지. 마우스 커서가 거기로 올라갔잖아요. 그 네. 커서가 못 올라가요. 어머. 아이. 진짜예요. 커서가 해보세요. 없어져요, 그럼? 해 보세요. 커서가 사라져요.
왜 이렇게 검색을 막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우상화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철수, 철남이 하는 것처럼 일성이, 정일이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막아놨을 것 같고요.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장성택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북한의 역사가 많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때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 지침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쉽게 거치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못 올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 같은 건 정말 문자 그대로 신인데 이 김성민과 똑같이 검색할 수 없다. 이런 논의죠. 북한은 헤이 트루트를 이용해 기능자를 신격화한다. 트루트를 해요? 오! 이게 말이 돼? 예, 김부자 신격과에 쓰였던 그 노래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 노래 다 들어보셨죠? 예. 네. 아니 이 노래를 네. 현영 씨가 직접 부르셨대요. 어, 진짜요? 아 진짜? 저희 부대 자체가 이제 이런 노래를 가져다가 북한 노래가 먹히지 않으니까요. 남한에서 당시 유행하는 노래들을 가져다가 가사를 개작을 해서 다시 부르거나 남한 멜로디에 가깝게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부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이 노래를 한번 쭉 불러주시다가 계산 쪽까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청해주세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 유감이 같습니다. 진실 하나에 울지요. 말고도 어떤 곡을 불러보셨어요? 아, 이 곡 말고 최진희 선생님을 김정일이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된다. 그래서 최진희 선생님 노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아~ 그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리고 저희 전자악단에 이제 가수가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노래가 한두 곡씩 있더라고요. 찰랑찰랑 이제 트롯이죠. 네. 네. 찰랑찰랑을 주로 많이 애용하는 가수도 있었고 한계령을 부르는 가수도 있었고 칠갑산도 있었고 찔레꽃 그리고 사랑의 위로는 저한테 제일 잘 맞아서 네,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발성곡이면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위로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노래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알았어요? 대남 방송국의 그 저기 공연 CD를 갖고 있어요. 그 CD를 제 손에 들어온 게 제가 남한에서 공연 활동을 한다니까 엄마가 북한에서 그거를 일부러 구입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게 중에 뭐 빛이 인다 햇발 자유의 햇발 내 것이 없는 이 남 땅에 이건 남한 가요 아니에요. 자체로 작사 작곡한 거예요. 남한식으로. 아니 소방차 노래인데. 소방차 노래. 아 그래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소방차 노래. 빛이 인다 햇발 자유의 햇발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또 본다 본다 하얀 바람이 정신없이 말을 했지만 맞아요. 꺼져인 것 같다. 표절 진짜 양심도 없는 것들. 자두의 자두의 밝은 햇발. 이렇게까지 해서 막 개사해서 막 이렇게 막 부르는 진짜 목적은 너무라고 하는 거 플러스 이제 위대성 선전이죠. 북한 내부 비밀 집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 주민들이 가고 싶은 진짜 지하 세계. 와, 어딜까?
그 특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지하세계라고 하면 벙커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네. 뭔가 지하벙커 하면은 어떤 뭐 외부의 막 전쟁이고 폭탄도 뭐 턱 없는 그런 지하벙커. 참 궁금하죠. 이런 지하세계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딘가에 은밀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오늘요. 그 안에 실제로 살아보셨던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와? 인사하시죠. 우리 배영우 씨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왔고요. 이만갑 최초로 제가 지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여쭤보기 전에 네. 지금 어랑군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함경북도 어랑군이라고 하면요.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요. 동해바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어랑군 어대진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어대진이라는 뜻이 한자로 물고기 어 군대 나갈 진 이래 써가지고요.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잡힌다는 뜻에서 어대진이라고도 지었습니다. 북한에 그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북한이 아니었고요.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중국 국경지대였어요. 국경 위주로 산이 있거든요. 여기 산 쪽에 평상시에 보면 일반 산이에요. 그냥 일반 산인데 안서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제 산 속에서 지하를 파고 한 4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가족들도 있었고요.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혼자 온 그때는 제가 애였어요. 애들이 저때는 한 5, 6명 정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그 전부터 땅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게 지금 다 생긴 거거든요. 고난의 행군 이때 대량 탈북을 이제 하잖아요. 그 대량 탈북을 하는 것 동시에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으로 잡아내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내 정착을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다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산이 그나마 안전했어요. 아시겠지만 산이요 밤에 되게 조용해요. 심지어 이렇게 솔방울 떨어진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야 여기 무슨 누가 온다 하게 되면 확 올려가지고 다 이제 도망치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이 가족을 보호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땅굴 생활하신 분들은 거의 다 탈북민이겠네요. 다 탈북민들이었어요. 아. 이제 그 산에서 사람 도와주던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아. 예, 교회였죠. 중국 교회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아, 네네.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식량하고 뭐 감자, 배추, 김치를 올려다 줬고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가수원에 있던 동굴이었어요. 가수원. 제가 있던 가수원에서는 이제 캐나다 국가 전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쯤에 보통 월급이 뭐 예를 들어 마트 직원이라 하면 300원이었어요. 중국 돈. 근데 이제 캐나다 국가에서 우리를 한 달에 200원으로 이제 월급을 준 거예요. 대신 가수원에서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때 당시 그 200원이라는 개념이 어떠냐면 중국 돈 1원이면 북한 돈 25원이었어요. 100원이면 2,500원이었고 200원이면 5,000원이었어요. 쌀 1kg가 당시 55원인가 했어요. 그리고 옥수수 국수 1kg가 28원, 29원 했고 그 시대의 구돈이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저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도와를 해줬지만 초반에는 교회에서 도와 안 줬을 때는 산에서 뭐 버섯 캐서 팔아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나와서 거기서 한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그 땅굴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이제 배고파서 온 사람들하고 또 가정들이 많았어요. 어떻게나 중국 와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북한에 돌아가자는 분들이 이제 많았던 시기였어요. 예. 문제는 이제 중국에 건너오셨던 분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북한에 다시 건너갔어요. 네. 건너갔는데 돈을 돌려주고 이제 돌아오자고 보니까 또 북한에는 이제 식구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건너갈 때는 혼자 건너가요. 근데 문제는 올 때 가족을 데리고 와요.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북한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데려온다는 거는 북한에서 굶는 것보다 땅굴 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오히려 훨씬 낫죠. 그렇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무튼 종교단체에서 도움을 준 것이고 처음에 사실은 뭐 종교에는 관심 1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또 저 사람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뭐 믿으려서 믿은 건 아니었어요. 배고프니까 일단 믿은 거고 그때는 진짜 뭔가 잡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안 잡으면 낙엽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 단체에서도 종교를 심기보다는 먹고 일단 살려주는 게 목적이었겠네요. 배영우 씨를 도와줬던 분 네. 중에 우리나라 분이 계셨어요? 그가 산에 생활을 할 때 그 산을 전적으로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아마 우리 북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캐나다 교회 임현수 목사님. 어머, 어머, 임현수 목사님이 정말 많은 이 탈북민들을 돕다가 북한에 체포가 돼서 끌려갔던. 아, 좋아서. 피서자 림현수는 조선의 최고 전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 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피서자 임현수를 전복죄 유죄인가요? 사인의 수학을 저승할 지경입니다. 자기 범죄 행위가 얼마나 공중하고 우리 소중한을 스스로 깨닫고 신적인 참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책동에 추종하는 림현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철 선생님 이 사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임현수 목사님이 그 한 3천만 달러어치의 현금과 물자를 북한에 지원했어요. 와. 그래서 장성택 부장하고 친해가지고 그때 장 부장이 막 많이 봐줘가지고 막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별일 다 했죠 그때. 맞아. 근데 장 부장이 처형되고 나서 축군들을 막 해다가 해외 라인들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원래 임현수 목사님은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초대를 했습니다. 꼭 와야 된다고. 함정이네 함정. 그 단일 교회에서는 제일 큰 돈을 갖다가 북한에 도와준 분인데 참 뭐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네. 진짜. 중국 공안이나 북한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험한 게 다 이제 교회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안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정말 배고파서 건너왔는데 그냥 가게 되면 용서는 그때 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근데 이제 남한으로 가려고 했냐? 기독교를 좁혔냐? 근데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보다 기독교를 좁혔던 것이 더 엄중하게 범죄를 봅니다, 북한은.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체제 전복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못 걸려가지고 북한에 끌려갈 경우에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감방 생활을 할 때 그 여자들이 이제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서 가서 도움도 받고 성숙되게 그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체포돼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무조건 그래서 반국가 음모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는 영접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항해남도 삼천군에 삽니다. 굴산 자락인데 뒷뜰에다가 무 구대를 팝니다. 그 겨울 되면 그 구대를 파다가 그 사촌 누나가 그 무엇을 캐냈습니다. 그때 캐낸 게 지금에 와서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그 신부님들이 쓰시는 아. 입는 옷이랑 그 쓰는 거 있잖아요. 미사 볼 때 쓰는. 하고 성경책이 나왔어요. 성경책 나오면 어떡해. 보이브에 신고했어요. 그 이런 게 나왔다. 이게 중앙에서 그 보이브에서 아마 까마차가 내려와가지고 옥수수 300kg를 선물로 주고 쓰고 있다고 가져갔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자리가 그 성당 자리였답니다. 그. 아. 예전에 예, 해가지고 그 기독교 수청하면서 그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아, 근데 그때게 누가 아마 거기다 몰래 숨겨놓고 아마 그 도망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세뇌를 받은 상태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다고 생각을.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독교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북한으로 말 미신 같은 그런 걸 믿는 걸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김부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김부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긴. 많은 게 아니다. 전체. 많은 게 아니다. 전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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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신이 그걸 다 믿죠. 그렇죠. 사실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있다라고는 가르치거든요. 역사 시간에 분명히 기독교가 있고 이제 원래는 카톨릭이었다가 기독교로 분리가 되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라고 다 배우고 맞아요. 다 배워줘요. 어떤 종교가 있다는 걸 배우지만 이제 배우는 면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십자군 원정 때 얼마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탄압했는지 뭐 마녀 사냥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해서 죽였는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만 맞아요. 배우거든요. 그러네.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TV 보면 막 성황당해되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다 이렇게 믿고 이러면 아 저 정신 빠진 거.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게 세계관이 형성이 될 때 인민학교 때 그 미국 선교사가 뾰족한 이런 선교사가 와가지고 떨어진 과일 주워 먹었다고 청강수를 도적이라고 이마에다 새기는 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선교사는 이렇게 악독하고 정말 이 마귀구나 거기에서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북한에서는 그 좀 키 좀 크고 멀대같이 큰데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럼 야 저건 미국 선교사 놈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첫기슬개서라는 드라마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맞아 나와요. 유명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주인공 그 저기 그 조연으로 나오는 해동이 장모님이 엄청 그 교회 신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 그 집은 가난한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 맞아 맞아. 하나님의 장모님께 빨리 헌금을 하셔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네 뭐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정자 그 콩을 맞아, 맞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목사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북한 아이들에게는 지주가 떠나가는 피한 땀을 다 뽑아가는 나쁜 이런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아 씨는 혹시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종교, 뭐 기독교, 성경. 저는 그 뭐지 기독교 성경책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뭐 보지는 못했지만 불교는. 불교는 들어봤어요. 불교는 들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그런. 아 그래요? 동네에 불교 절도 없어요? 있죠. 그 묘향산에 가면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개개인들한테 오픈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가면 중이 있는데 그 중들이 그 스님들이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나오신 역사학자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뭐 이런 문화재. 불교 역사, 뭐 문화 역사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에요. 이제 사회주의 에필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를 모방한 사이비 정규국가가 됐거든요. 맞아요. 원래 김일성의 가문이 원래 기독교 가문이었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이제 교회 집사였고 외삼촌은 교회 목사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교회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찬송하듯이 노래도 있고 네.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십계명이에요, 거기는? 당의 십계사상 때 원칙. 당의 십대 원칙이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이 있고. 지금 보면 딱 찬송가요.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품고 있던 생각도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움터나는 생각도 더 넣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늘처럼 믿고, 아우, 믿음 생겨. 저희 아빠가,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 저서의 수령님이 찾아오시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한번 교회 딱 갔다 오셔서 야 기가 막힌 걸 찾아내셨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오 어머. 다정하게 우리 손을 마주 잡고서 딱 뛴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어머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천재구나.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전부 다 교회에서 따온 이제 그런 것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경우에 김일성의 우상 숭배가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종교가 퍼지면.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보안국이나 북한정보위부가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잡아요 지금. 그래서 종교인을 잡는 게 더 큰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치. 특히 기독교인을 잡았다 그러면 다 순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내서도 막 잡아가요 이 사람들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에 반간첩 월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5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선전대들이 지역마다 돌면서 공연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멘트가 뭐냐면 미제와 남수순 계례도당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정탐모략 책동으로 불법 녹화물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선전 멘트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한국에 진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 종교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기분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맨날 김부자만 알다가 예. 저도 사실
정결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근데 하나원에 가면은 일요일 날에 정결 세 곳에서 다 와요.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이 유일하게 자유 복장이 허용되는 날이에요. 근데 여느 때는 교육생 복장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딱 입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호스텔 친구들은 다 뭐 천주교, 불교 가고 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천주교를 가봤거든요. 갔는데 처음 봤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 계속 뭐 무슨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어징어를 주더라고요. 아 맞아. 어징어랑 맞아. 네, 사과,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과일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하나원 안에서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만성병비가 있다 보니까 과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하고. 저희 동생이랑 처음에는 천주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 정장을 그 새 정장들을 쫙 갖다 놓고 천주교 오시는 분들한테는 옷을 마음 놓고 가져가라고. 우와. 조금 다니다가 저는 또 기독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날 때 바로 가서 또 동생이랑 천주교 같이 다닌다 가지고 옷을 떠가지고 그래서 정장을 그때 하나 온다 이랬더니 50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어머 50벌? 어떻게 들고 나왔어? 북한이 보내 갔다고 해서 그걸 다쳤어요. 새 정장이에요? 그 한 방에가 새고 네, 새 정장을 쫙 갖다 놓고 그 마음 놓고 올라가라 그래 하나씩. 근데 언제 그냥... 오셨어요? 예? 네? 지금. 저도 천주교 다녔거든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 남자고 여자. 남자 하나 원이잖아요 저희. 아 달라. 근데 50벌은 너무 했다. 여기 달라요 위치가. 우린 정장 안 줬. 둘이서 우리 형제에서 13개 그 집이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 혹시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그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갈 때마다 한 벌씩 받는 거. 원래 한 벌씩 가져가라는데 네. 저희는 계속, 이거 북한 티를 못 봤어요. 조비 해가지고 5벌을 한 벌처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야 너 장발장인데. 저는 그 옷을 다 김주성 목사님 북한 보내갔다 해서 다 줬습니다. 아우 잘했다. 그래? 됐어. 그럼 됐어. 어우 다행이다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받아서 목사님한테 넘겼대잖아. 종교 화합을 이렇게. 네 제가 바로 임현수입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정말 같은 동족끼리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에 적극 추동질한 이런 놈이 무슨 진정한 교직자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대역죄를 그 마음으로 깊이 사죄합니다. 이제 어느 모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김정은이가 뭐 차수 죽였죠. 인면무력부장 죽였죠. 공호부 죽였죠. 형 죽였죠. 그래서 이건 폭력 정치다. 거기다가 지금 4만 개가 넘는 동상을 세우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북한이? 그걸 이제 원래는 온라인 안 하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누구 한 분이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거. 촬영을 해가지고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LA에서는 위성 방송이라고 있어요. 위성 전 세계 나가는 거. 네. 거기다가 영어로 더빙까지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북한의 적공국이라고 있어요. 적군 와해 공작국이라고. 걔네들 가운데 있는 해커들이 그거를 이제 캐치. 다 보고 있는데. 저를 잡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제대로 잡힌 거죠. 아... 제 앞에서 틀어놓더라고요. 아, 이 영상을? 보라고. 설교 영상을 그 앞에서 틀었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나 저 당입니다. 앞 자체야.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와, 완전 팩트만.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10%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하루만 와서 평양에서 뭐 장군님 신년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왔던 분들 이제 중국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모레 다시 올 테니까 만나자.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평양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놓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그때 한 7명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사법교체 같은 친구들이 후다닥 들이닥치더라고. 갑자기 호텔로? 네, 호텔 제 방으로. 아, 그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느꼈죠. 이제. 그러더니 체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눈부터 가리더라고. 눈 가리고 차에다 실어서 1시간 반쯤 어디 갔나.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직 감옥은 아닌데 이제 우리를 말하면 구치소에 이제 디텐션 센터 인데 거기다 놓고 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만큼 서류를 쌓아놨어요. 저를 조사할 걸 미리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북한의 법정이 선고한, 옥사님께 선고한 죄목이 이타한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최고 존엄 모독죄, 두 번째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특대형이야. 세 번째 반동 분자들을 도운 죄.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탈북 반동이라. 네 번째 뉴욕 북한 외교관에게 복음을 전한 죄. 다섯 번째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 신분 문제를 부탁한 국제적인 구걸죄. 국제적인 구걸죄. 어머, 뭐야 이건 또. 그걸 왜 자기네들이 그래? 구걸을 하셨구나, 이게. 많이 이 세 분이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최고 전원 모독죄 이런 죄는 전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했던 장성택이나 아니면 이렇게 목사님 같은 이렇게 높은 분들이나 받을 수 있는 죄명이고, 일반 사람들은 뭐 수령님, 뭐 장군님 이런 호칭을 쓰시, 최고 존엄이란 호칭 자체도 안 쓰거든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북한은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장성택이 죽이잖아요. 고모부도.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하도 국적이 캐나다나니까 사용은 못하겠고 국제법상,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예. 눈치도 봐야 되겠지 하니까 그냥 무기징역을 한 거예요. 식사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어요. 예. 식사는 이렇게 그래도 나오나요? 밥은 나오는데 예. 처음에 가서 밥을 딱 먹는데 돌이 팍 씹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뱉을 수도 없고. 왜? 왜? 아니 또 뭐 사람들 뭐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거의 100% 다 물 말아서 이 돌 가라앉히고. 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뭐 하얀 쌀이 아니라 시커먼 쌀인데. 예, 예. 거기다 이제 김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치를 자기들도 못 먹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갖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 있어요. 염장 하죠, 염장. 염장. 염장 배추 조금 주고. 그리고 제가 석방되기 한 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이 나오더라고요. 단백질 공급. 신기하다 그랬죠. 그때가 원비아가 죽었을 때. 아. 이제 무슨 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아. 그래서 계란을 수출하. 야. 그래서 이제 딱 두 달 먹었는데 아까 두 달하고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몸무게를 쟀더니 23kg가 빠진 거예요. 아이고야.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여기 뭐 다이어트 할 쓸모 없지만 다이어트는 간단해 북한에 가면. 그건 너무 최악. 나는 좀 원망스러웠을 것도 같아. 약간 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저는 어떻게 견뎠냐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그래서 일일 단위로 살았어요. 일일 단위. 아, 하루하루 단위로. 내일이라는 건 저한테 뭐 저기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그거 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단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끝나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지만 저한테는 제가 완벽한 수도원이었다고 말한 게 거기서 제가 목사지만 신앙이 좋아졌어요. 감옥 가서 신앙이 좋아졌어요. 이 기분은 정말 묘할 것 같아요. 그때가 최악이었어,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 쏜다로, 밤에다 쏜다로 난리칠 때고. 아, 예, 예, 예. 그때 내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절대. 예, 예, 예. 북한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절대 못 나갈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나가니까 막 얼굴이 화가 나고 불안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이 북한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무서우니까 초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그 재판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캐나다 국민 이면서를 석방한다! 그러고 이제 제 가방하고 패스포트 하고 이제 다 주면서 캐나다 쪽으로 옮겨주더라고. 이면수를 석방한다? 갑작스럽게.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러클입니다. And I'm so happy to meet my wife and my family.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그냥 말 못하고 울기만 하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의 그 선지라고 일간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놨는데 내가 뭐 깜짝 놀란 게 완전히 80대 할아버지 같았어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훨씬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뺐던 살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잔게 괌에서 잤거든요. 아, 예. 괌에서 잤는데 인류 호텔에 5성급 호텔에 특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 어젯밤에도 뭐 벌레 나오고 바퀴벌레 있는 데서 자다가 이 특실에 자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돼가지고 맞아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하고도 처음 통화했고 전화번호가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전화번호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모님이 받으시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어요, 그때 양로원에. 그랬더니 어머니도 막 우시는데 내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봤다. 밤새 울고 있다. 밤새 울고 있다. 어머니. 괌으로 해서 하와이로 해서 밴쿠버로 해서 트렌톤 이 공군기지만 쭉 돌아서 비밀리에 돼 있었어요. 14명 특사 가족들도 몰랐어요. 수상이 다 비밀리에 지명해갖고 그런데 이 어디서 터지면 요고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었어요. 일본 사람 망원된 주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찍은 거를 터뜨리는데 민간인들의 사진을 통해서 네, 처음에는 총 26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고되고 드러나지 않은 암살 기도까지 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사들을 진행하겠다. 자기는 인간 폭탄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가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는 암살 기도가 총 9차례 있었고요. 네.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총 14차례가 있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요, 진짜. 26건의 암살 미수 사건.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누가 왜 어떻게 시도를 했고 그게 가능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김정은 암살 미스터리 만나보시죠. 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체. 2018년 12월 동해에서 우리 해군은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이 배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북한 주민 3명과 한 구의 시체. 이 배는 곧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추측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김정은의 암살조였다. 어? 사건은 며칠 전 북한 강원도 원산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는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병사들. 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소식. 김정은이 원산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반란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오는 날, 김정은을 암살하고 곧장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 와, 계약. 치밀하다. 그러나 암살을 모의한 병사들은 붙잡히고 계획은 미수로 그치고 맙니다. 이들 중 4명은 가까스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1명 사망. 와. 나머지 3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며 이들의 거대했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북한 병사가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건 정말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이 최근에 나타난 이 사건이 김정은 암살과 관계가 있다라는 추측,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벌어집니다. 첫째 알려지기로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북한 선박이 구출됐다. 그 즉시 북으로 북송이 됐다. 그런데 그 선박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한 구가 있었다. 미스테리하지만 뭐 그렇게 특이할 건 없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주간지인 슈간 겐다이, 우리말로 하면 주간 현대지의 편집위원이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의장격인 전직 통합망료장과의 이 대담 기사를 추후에 써냅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면서 네. 당시에 저 북한 병사 3명이 일본으로 망명 중이었고 저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마지구에서 고된 고역을 이기지 못하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가 탈출을 급히 탈출을 하던 암살 모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이 2018년 1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그때 사건을 되돌려봤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 해역에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과 그다음에 일본의 초계기가 대립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너무 가깝게 날았던 문제. 기억난다.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기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함정 위로 낮게 날며 접근했고 다시 기술을 돌려 공대함 공격이 가능한 추격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의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또 함정 뱃머리를 가로지르며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 군은 강경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주장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우리 측을 위협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일본 당국의 주장은 우리 측의 광개토 대항함이 먼저 레이더로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을 했다. 네. 이때 주간 겐다이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이 북한 주민들을 저지하고 잡아서 북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한일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보도되면서 암살 가능성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고위층에서 최측근에서가 아니라 좀 약간 병사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약간 의아해요. 상당히 좀 의아한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주민들, 일반 병사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용인하지 못하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차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의식 상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체제를 이제 거쳐가면서
김일성은 그나마 명분과 업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항일도 했고 네. 인민의 지상낙원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도 했고 반면에 김정일 아들이죠. 그건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이런 명분은 있었어요. 저 김정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제적인 역량도 없고 뭐 아버지의 도움도 없고 할아버지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독립적인 상태에서 서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비슷하지 뭐. 너는 그냥 부모 잘 만난 거고 나는 그냥 너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부모만 죽도록 고생했고 내 신세가 여망이 옆거리니까 뭐 같은 이런 그 평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지고 트럼프랑 관계도 이렇게 그렇죠. 깨져버렸고 특히나 김정은 체제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식의 세뇌 교육 주입식 세뇌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여권, 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김여씨 때도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다 떠오르는데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을 나가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또 혹은 그 제가 한국 학생들이랑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군대에서 10년 동안 청춘을 썼고 있고 누군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냐, 이게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걸 바꾸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정말 한 30분 동안 이걸 다 쏟아냈거든요, 거기서. 공기도 사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울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받았을 때 드는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배신감 같은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렇지. 친구랑 이렇게 찔러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끝에 이제 이거 모든 원인과 책임은 김정일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너 오늘 또 나랑 동지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